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8일 오픈 세미나 발표를 진행할 DMQA 연구실 최고은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What is LLM and ChatGPT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의 DMQA 연구실 석박사 통합과정 2년차에 재학 중이고요. 관심 연구 분야로는 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 중 대조학습과 강화학습입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고, 세미나 관련 문의 사항은 해당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근 챗GPT 관련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C2C 모델과 트랜스포머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후 본격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흐름과 GPT 시리즈에 대해 설명드리고, 챗GPT를 마지막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인간이 가진 중요한 능력이지만 기계는 강력한 인공지능을 장착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언어 형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계를 인간처럼 읽고 쓰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랭귀지 모델입니다. 챗GPT에게 오늘 세미나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랭귀지 모델은 매우 높은 수준을 달성하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의 목표는 단어 시퀀스의 생성 가능성을 모델링하여 미래 토큰의 확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언어 모델의 발전 과정을 보면 우선 초기에는 신경망을 사용해 단어 시퀀스의 확률을 특성화하는 뉴럴 랭귀지 모델, NLM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기초가 되는 RNN, LSTM, GRU부터 Word2Vec, C2C 등이 포함됩니다. 그 후에는 신경망을 사전 학습한 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따라 미세 조정하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PLM이 등장합니다. PLM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트랜스포머와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발전된 엘모, 버트, GPT-1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라지 랭귀지 모델 LLM입니다. LLM은 PLM에서 모델과 데이터의 크기를 확장시킨 모델들로 GPT 2, 3, 그 후에 등장한 라마와 알파카 등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들이 포함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표시된 부분과 같이 C2C 트랜스포머 GPT 시리즈를 다룰 예정이며, 챗GPT를 끝으로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트랜스포머에서 LLM까지 도달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로 데이터가 지닌 수차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입니다. 연속된 데이터에서 연속된 변수들 간의 디펜던시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순차적으로 예측하도록 합니다. RNN 구조는 순차적인 입력과 예측의 길이에 따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별되는데요. 우선 다수의 입력으로 하나를 예측하는 경우, 예를 들어 리뷰를 읽고 긍정, 부정을 예측하는 감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고, 하나의 입력으로 다수를 예측하는 경우, 이미지 캡셔닝과 같이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입력으로 다수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기계 번역과 같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중 마지막 구조를 여러 개의 입력 시퀀스를 통해 여러 개의 예측 시퀀스를 도출하기 때문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2014년에 제안된 모델로 말 그대로 문장을 문장으로 변형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장의 의미적 관계를 학습하여 복잡한 NLP 작업을 수행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델의 등장으로 인해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다양한 모델들이 C2C를 발전시키며 등장했기 때문에 기계 번역 분야의 초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에 포함된 정보들을 보호화하여 컨텍스트 벡터, 아래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생성합니다. 디코더는 인코더로부터 컨텍스트 벡터를 전달받아 이를 복호화하여 순차적인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코더는 입력된 문장을 요약하여 요약 벡터를 생성하고 디코더는 요약 벡터를 기반으로 단어들을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구조의 단점은 첫 번째로 디코더가 단어 예측을 할때 인코더의 마지막 시점 정보 컨텍스트 벡터만을 활용한다는 점으로 나는 이라는 단어를 예측하는데 피자 시점의 컨텍스트 벡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시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는 인코더 단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긴 시퀀스를 처리할 때 주어에 해당하는 정보가 희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I에 대한 컨텍스트 벡터보다 피자에 대한 컨텍스트 벡터는 상대적으로 많은 단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첫 번째 단어인 I에 대한 정보가 희석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오른쪽 문장은 왼쪽 문장보다 굉장히 긴데 이때 주어진 피럴 파이플에 대한 정보는 마지막 단어의 컨텍스트 벡터에서는 당연히 오른쪽에서 더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된 길이의 고정 벡터에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어텐션이라는 방식이 제안되었는데요. 어텐션은 인코더의 모든 시점 정보,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에 전달하게 되고, 이 그림처럼 세 개의 컨텍스트 벡터에 대해서 소프트뱅스 함수를 통해 어텐션 스코어 값을 계산하고, 나는 이라는 예측에 가장 큰 관련이 있는 i에 높은 가중치를 주어 예측 단어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를 위주로 참고하게 됩니다. 또한 고정 길이가 아닌 입력 문장 길이에 비례하는 정보로 인코딩하여 컨텍스트 벡터 생성 시 정보 손실 발생을 방지합니다. 방금 설명한 어텐션이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이야 라고 하며 멋진 논문 제목으로 등장한 트랜스포머 모델인데요. 트랜스포머는 2017년도에 소개된 모델로 시퀀스 모델에서 사용된 어텐션의 병렬적 사용을 극대화한 모델로 NLP 분야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C2C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풋인 I like pizza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쳐서 나는 피자를 좋아해 라는 아웃풋을 생성합니다. 인코더, 디코더는 각각 동일한 구조의 N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모델에서는 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인코더의 가장 끝, 마지막 인코더가 모든 단계의 디코더에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오른쪽에 나타낸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우선 인풋에 대해 인베딩을 하고, 이 인베딩 과정에서 포지셔널 인코딩 기법이 사용됩니다. 그 후에 인코더를 거치고 디코더를 거쳐 마지막 최종 프레딕션을 진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 모델 하나로만 세미나 구성을 해도 될 만큼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 세미나에서는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DMQA 오픈 세미나가 예시보다 더 많이 있으니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더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LLM과 트랜스포머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기반으로 발전된 모델이 구글에서 발표한 버트이고,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기반으로 발전된 모델이 OpenAI에서 발표한 GPT 시리즈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각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버튼이 인코딩만 가능하고 GPT는 디코딩만 가능하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각 모델의 구조 차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버튼은 언어의 이해, 의미 추출의 강점을 가지고 GPT는 문장 생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버트와 GPT 두 갈래 중 GPT에 집중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나오는 언어 모델들은 주로 GPT를 중심으로 발전시킨 모델들이 많지만 버트를 뿌리로 해서 발전된 모델들과 두 갈래를 적절히 섞은 모델들도 많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첫 번째 레퍼런스 논문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로 트랜스포머 구조 기반으로 발전된 모델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랭귀지 모델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존 언어 모델과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모델의 크기와 사전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
총 컴퓨팅 규모가 상당히 확장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LLM은 언어를 이해하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강력한 능력을 가지며 주어진 문맥을 기반으로 고품질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LLM에서는 PLM과 구별되는 LLM의 가장 큰 특징인 Emergent Abilities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LLM의 Emergent Abilities는 작은 모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거대한 모델에서 발현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Emergent Abilities는 LLM이 이 PLM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모델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능이 매우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물리학의 상 전이와 관련이 있는데 아래의 그림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은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액체에서 고체인 얼음으로 상전이를 하게 됩니다. 0도 이상, 100도 이하의 범위에서는 위의 그림처럼 물 분자가 비교적 자유롭고 유체 역학을 따릅니다. 반면 0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고체로 상전이를 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며 고체 역학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전이처럼 LLM은 특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갑자기 성능이 매우 크게 상승하는 Emergent Abilities를 가지고 있습니다. LLM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Emergent Abilities의 예시는 In Context Learning, Instruction Following, Step by Step Reasoning인데, In Context Learning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간단하게 말해 언어 모델에 자연어가 제공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소개할 GPT 모델 중 모델의 크기가 가장 큰 GPT-3가 GPT-1과 GPT-2에 비해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또한 Instruction Following은 Instruction Tuning을 통해 학습하지 않았던 태스크에 대해서도 LLM이 잘 수행되는데,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Instruction Tuning을 통해 튜닝된 모델이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바이 스텝 리즈닝은 작은 모델의 경우 여러 추론 단계가 요구되는 복잡한 작업이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전략을 사용하고 이 전략을 사용했을 때 역시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GPT 시리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PT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GPT-1입니다. GPT-1은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018년도에 소개되었으며, 비지도 사전학습과 지도 미세 조정을 조합한 NLP에 대한 준지도 학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작업에 쉽게 전이 가능한 보편적인 표현 학습을 하며, 최소한의 모델 구조 변화를 통해 목적에 맞게 전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구조 설명에 앞서서 GPT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면,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이름에도 트랜스포머가 들어가는 만큼 트랜스포머의 생성형 디코더 구조 기반의 Autoregressive 모델입니다. 이때 Autoregressive는 주어진 입력의 일부를 사용하여 이후에 오는 부분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어진 연속된 단어에 다음 단어를 맞추는 방식인데요. 아래 예시를 보면 input에 it's me hi라는 문장이 이미 있고 이후에 i가 생성되면 생성된 토큰 i가 다음 단계의 모델에 대한 인풋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autoregressive 자동 회귀입니다. GPT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인풋이 주어지고 with great power comes great이라는 시퀀스에 대해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통과해서 이 시퀀스 다음에 올 만한 단어인 responsibility를 맞추는 방식을 가집니다. 이때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디코더 모듈, 디코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코더 모듈은 Fit for Neural Network와 Masked Self Attention으로 구성됩니다. GPT 프레임워크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대량의 말뭉치로 대용량의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를 Unsupervised Pre-Training이라고 하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과정에서는 지금까지의 토큰 순서를 기반으로 다음 토큰이 나타날 확률을 추정합니다. 이때 목적 함수는 아래의 식과 같은데 토큰 U1, U2, UN의 집합을 U라고 할때 K로 표시된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토큰들을 기반으로 I번째 토큰이 나타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세타는 GPT를 구성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GPT의 첫 번째 스텝 구조를 오른쪽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파란색 배경으로 표시된 부분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이며, GPT-1에서는 해당 블럭을 1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GPT-1에서 인풋이 어떻게 디코더 블록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전 단계인 토큰 앤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Bob likes pizza와 Bob hates beans라는 두 문장에 대해 같은 토큰, 단어끼리 서로 구별되는 집합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을 다시 구성한 후에 토큰 사이의 유사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벡터들 사이의 거리가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원핫 인코딩을 적용하여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게 되고 이 벡터를 U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큰 형태의 데이터를 수치로 변환하는 토큰 임베딩 매트릭스 WE를 구성합니다. 초기에는 원핫 벡터 형태로 입력되고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된 최종 토큰 임베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게 되고 이를 토큰 임베딩 매트릭스 WE라고 합니다. 이때 유사한 단어는 유사한 값을 가지도록 임베딩 되어 시퀀스의 특징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포지션 임베딩은 단어 사이의 숫자성을 반영하기 위한 기법으로 순차성을 부여하되 의미 정보가 변질되지 않도록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의 삼각함수를 활용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삼각함수의 벡터들을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라고 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각 단어에 대한 토큰 임베딩 벡터가 있을 때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는 각 단어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구성되고 토큰 임베딩에 각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더해서 최종적인 포지셔널 임베딩 매트릭스 WP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구성한 컨텍스트 벡터 U, 토큰 임베딩 매트릭스 WE, 포지셔널 임베딩 매트릭스 WP를 가지고 해당 연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디코더 블록에 들어갈 인풋 H0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대량의 말뭉치로 대용량의 언어 모델을 학습한 후에 두 번째 단계는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목표 태스크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 것입니다. 스텝 2, Supervised Fine Tuning 단계의 목적 함수를 살펴보면 L계의 디코더 블록이 있다고 했을 때 마지막 L번째 디코더 블록의 아웃풋인 HLM을 Linear Output Layer WY를 거치고 이에 대한 softmax의 로그 값이 L2C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X1, 2, XM은 Labeled Dataset C의 Input Tokens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목적 함수는 L1과 L2가 합쳐진 L3가 되고 아래의 식에서 L1이 U가 아니라 C로 바뀐 이유는 새로운 데이터, 즉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한 레이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스텝 1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최종 목적 함수 L3에 L1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슈퍼바이즈드 모델의 일반화 성능 개선, 수렴 가속화 등이 있습니다. GPT-1의 프레임워크를 지금까지 살펴봤고, GPT-1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GPT-1은 Task Specific Input Transformation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스텝 2의 미세 조정 과정에서 모델을 최소화로 변환하기 위해 특정 태스크에 대한 인풋을 각 태스크에 맞는 Ordered Sequence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Classification, Entailment, Similarity 각 태스크에서 인풋을 어떻게 변환하여 모델에 넣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스타트와 엔드 토큰을 인풋 시퀀스에 추가하고 다른 태스크에서는 딜리미터 토큰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풋을 목적 태스크에 맞게 변환합니다. 이러한 변환 과정은 스텝 1에서 학습한 모델을 스텝 2에서 미세 조정할 때 모델을 최소화로 변환하기 위해 수행하게 됩니다. GPT-1의 기여점은 우선 GPT 시리즈 모델의 핵심 구조를 설정했다는 점, 다음 단어 예측을 위한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이 있고요. Generative Pre-training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학습을 통해 다양한 NLP 태스크에서 제로샷 성능이 향상됨을 입증했다는 데 기여점이 있습니다. GPT-1보다 약 8개월 후에 나온 GPT-2는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라는 제목으로 2019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GPT-2는 GPT-1에서보다 더큰 데이터셋과 더 많은 파라미터 학습을 통해 더 강력한 언어 모델을 학습했고, 동일한 Unsupervised 모델을 활용하여 Multiple Task를 학습했습니다. 이때 궁극적으로 모델이 주어진 입력 문장들을 통해 적합한 태스크를 유추하고 적절한 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PT-2는 GPT-1보다 10배 많은 1.5 billion, 15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GPT-2 내부 버전에 따라 파라미터와 레이어의 수를 다르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GPT-1은 약 1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GPT-2는 medium, large, extra large로 갈수록 토큰 사이즈와 사용하는 디코더의 수, 그에 따른 파라미터 수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GPT-2의 첫 번째 특징은 task conditioning입니다. GPT-1의 목적은 단순히 input sequence에 대한 예측 단어 output을 출력하는 것이었다면, GPT-2는 동일한 unsupervised 모델을 사용해서 multiple task 학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목적의 input과 task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라는 input이 GPT-2에 들어갔을 때, 문장을 각각 한국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로 분류하는 태스크에 따라 아웃풋이 다르게 출력됩니다. GPT-2의 두 번째 특성은 제로샷 러닝, 제로샷 태스크 트랜스퍼입니다. 제로샷 러닝은 예제가 주어지지 않고 모델이 주어진 명령어를 기반으로 태스크를 이해하는 제로샷 트랜스퍼의 스페셜 케이스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레이블드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GPT-1은 태스크의 종류에 따라 인풋을 ordered sequence로 변환해서 처리한다면, GPT-2에서는 모델이 주어진 태스크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아서 답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시에서 보면, 첫 번째 샘플에 대해 모델이 알아서 이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라는 뜻이구나. 두 번째의 경우 불어로 번역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요약하라는 거구나 하고 모델이 알아서 답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충분한 용량을 가진 언어 모델은 더 나은 예측을 위해 NL 시퀀스에서 시연된 태스크를 유추하고 수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GPT-2의 실험 결과, 파라미터의 개수가 가장 많은 GPT-2 Extra Large 모델이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큰 데이터셋, 더 많은 파라미터 학습을 통해 기존 GPT-1보다 더 강력한 언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더큰 language 모델을 구축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GPT-3는 2020년도에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요. GPT-3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며 미세 조정이 생략된 언어 모델로 퓨샷 또는 제로샷 방식으로 LLM을 활용하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모델입니다.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GPT-3의 구조는 GPT-2와 거의 유사하며 보다 더 많은 데이터, 더 깊은 구조로 더 오랫동안 학습한 모델입니다. GPT-2의 가장 큰 Extra Large보다도 100배가 되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GPT-3는 GPT-2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Dense Locally Banded Sparse Attention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Sparse 트랜스포머의 구조에서 차용한 것이며, 우선 Locally Banded는 노이즈와 같이 데이터와 관련 없는 정보의 영향을 줄이는 구조이며, Sparse는 어텐션 계산 횟수를 줄여주는 구조로 input sequence의 long-term dependency를 포착함과 동시에 모델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앞쪽에 전부를 어텐션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은 반면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서는 제한된 개수의 인풋 토큰에 대해서만 어텐션 연산을 해주며 연산량을 줄여 모델이 더잘 확장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 언어 모델의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대량의 말뭉치를 이용해서 언어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 과정에서 일반적인 언어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 후에 사용자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따라 해당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파인튜닝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의 구조는 태스크 어그노스틱임에도 불구하고 미세 조정 단계에서는 여전히 해당 태스크에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하고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태스크 스페시픽 미세 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 조정 단계의 단점은 우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 해당 태스크에 맞는 레이블드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미세 조정을 거쳐 대용량의 모델로 사전 학습된 모델이 결국 작은 태스크의 분포를 따르면 해당 분포에 대해 과적합이 발생하여 분포 밖 데이터셋에 대해 일반화 성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레이블드 데이터셋이 아니라 적은 샘플로도 태스크를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GPT-3에서는 레이블드 데이터셋이 필요한 미세 조정 단계를 제외하고 미세 조정 없이 사전 학습만으로 동작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델의 용량이 확 거대해짐과 앞으로 설명드릴 인컨텍스트 러닝이 있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은 프롬프트의 맥락적 의미, 말 그대로 인컨텍스트를 모델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예시에서 피자 가게에 대한 텍스트 리뷰가 있고 각 리뷰에 대해 긍정, 부정을 나누는 레이블이 합쳐진 것을 이 모델의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이러한 프롬프트 형태로 언어 모델에 전달되고 K계의 리뷰와 긍정, 부정 레이블에 대한 예시가 있다고 할 때, Good Meal이라는 새로운 리뷰, New Query가 등장하면 파라미터가 고정된 언어 모델이 이를 통해 Positive라는 아웃풋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컨텍스트 러닝은 사전 학습이나 미세 조정처럼 모델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별도의 모델 학습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색 안의 examples처럼 데모 컨텍스트 구성을 위한 소수의 예시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유출을 통해 학습하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과 유사하며 인간처럼 인지하고 생각하는 언어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텍스트 러닝은 주어지는 컨텍스트, 예시에 따라 퓨샷, 원샷, 제로샷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우선 퓨샷은 모델에게 태스크 설명과 모델의 컨텍스트 윈도우 K에 맞는 예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한글로 변환해라 라는 태스크 설명을 해주고, bear는 곰이고, elephant는 코끼리고, goat는 염소야. 그러면 monkey는 뭐겠니? 라는 식으로 제한된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모델에게 제공합니다. 원샷은 모델에게 하나의 예시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열은 곰인데 엘리펀트는 뭘까?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제로샷은 모델에게 어떠한 예시도 제공하지 않고 사전 지식만으로 예측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이 받아들일 때는 예시를 많이 주는 퓨샷이 가장 쉽고 예시 제공이 없는 제로샷이 가장 어렵겠죠? 예시가 적어도 모델이 알맞은 답을 내린다는 것은 이미 그 모델이 해당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고 예시가 많을 경우에 모델이 잘한다면 그 모델은 문맥적인 이해 능력이 좋은 모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GPT-3에서는 각 방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으로 결과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 컨텍스트 윈도우 K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파라미터 수에 따른 성능을 보시면 오른쪽에 모델이 커질수록 인컨텍스트 러닝의 효율이 증가하고 있고 태스크에 대한 프롬프트의 도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용량이 클수록 샘플 하나에 대해 성능 향상 폭이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GPT-3도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GPT-3는 긴 문장 구성에 있어서 일관성을 잃고 텍스트 시퀀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단방향성으로 인해 자연어촌과 같은 태스크를 잘 해내지 못하는데, 이는 GPT-3와 유사한 규모의 양방향 모델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토큰에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되므로 목표 지향적 예측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GPT-3를 본다면, GPT는 첫 번째로 오용, 가짜 뉴스, 스팸, 피싱 등의 언어 모델의 오용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존재하는 인간의 편견과 편향을 그대로 학습해서 성별, 민족,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선입견이 담긴 답변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측면인데, 논문에서는 GPT-3 모델 학습에는 상당한 자원을 소비하지만 훈련을 한번 하고 나면 사용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모델을 한번 훈련시키는데 약 50억이 소요되고 이 모델을 하나의 테슬라 V100을 사용한다면 35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라고 할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챗GPT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2022년도 11월에 OpenAI에서 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직전에 다뤘던 GPT-3가 개선된 GPT-3.5 및 GPT-4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인스트럭트GPT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되었지만 보다 대화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안전이 강화된 모델입니다. 인스트럭트GPT와 챗GPT는 OpenAI도 시블링 모델이라고 할 만큼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트럭트GPT는 GPT-3의 방향이 사용자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단점, Untruthful, Toxic, Not Helpful 등의 단점 보완을 위해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잘 수행하도록 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해 추출한 데이터가 실제로 사용되기 이전에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검증 및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을 HITL, Human in the Loop라고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결과를 생성하면 사람이 그에 대해 승인 혹은 거절 아니면 레이블링을 수행하고 다시 인공지능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발전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인공지능을 더 강력하게 훈련시키게 됩니다. 인스트럭트GPT에서 사용되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RLHF는 인간이 작성한 설명과 인간이 판단한 아웃풋의 랭킹을 모델에 반영하는 것으로 인간의 선호도를 보상으로 사용하여 미세 조정을 수행합니다. 미세 조정 단계에서 OpenAI는 40명의 사람, 크라우드워커를 고용해서 인공지능의 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했으며, 오른쪽과 같이 세 가지 스텝을 거쳐 모델이 학습됩니다. 각 스텝은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와 같은 RLHF 방식을 통해 InstructGPT는 결국 사용자의 지시를 잘 수행하고, Toxic Output을 잘 출력하지 않는 모델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Supervised Policy 학습입니다. 이때는 샘플 프롬프트에 대해 사람이 GPT인 척하며 desired output, 즉 이상적인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supervised learning의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해서 GPT-3를 미세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는 reward 모델 학습인데요. 이때는 샘플 프롬프트에 대해 모델이 여러 개의 아웃풋, 예를 들어 A, B, C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모델이 추출한 A, B, C에 대해 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뭐 B가 가장 좋고 C가 가장 별로다라고 하면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 랭크드 데이터를 통해 사람이 어떤 아웃풋을 더 선호할지 예측하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은 강화학습을 통한 폴리시 최적화인데요. 그 전에 먼저 강화학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강화학습이란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계학습의 한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미니언이 에이전트고, 미니언이 가는 길이 environment라고 하면, environment가 우선 에이전트에게 상태, state를 제공하고, 에이전트는 해당 상대에서의 행동, action을 선택합니다. 미니언이 달리기라는 액션을 선택하게 되면 environment에서부터 그 행동에 대한 보상, reward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미니언이 달린다는 액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바나나라는 reward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상호작용하며 최종적으로는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바나나를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에이전트는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 인바이런먼트는 주변 환경, 액션은 모델이 취하는 행동, 폴리시는 모델의 행동을 결정하는 함수, 리워드는 모델의 행동에 대해 환경이 주는 반응이고, 이를 GPT에 대입해보면 GPT가 에이전트가 되고 GPT에 주어진 인풋이 환경이 되고 인풋에 대해 GPT가 생성한 아웃풋이 액션, GPT의 파라미터스는 폴리시, 마지막으로 리워드는 앞서 스텝 2에서 사람이 직접 부여한 리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스텝으로 돌아오면 스텝 3에서는 앞서 학습한 리워드 모델, 리워드 펑션을 최대화하기 위해 GPT-3의 폴리시 미세 조정을 수행하는데, 이때 강화학습 기법 중 PPO를 통해 GPT-3의 폴리시를 학습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에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추출하고, 폴리시가 아웃풋을 생성하면, 리워드 모델을 통해 아웃풋의 리워드 RK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리워드를 통해서 PPO를 통해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이 과정을 거쳐 GPT-3의 파인튜닝이 진행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GPT 시리즈 모델의 테크니컬 이볼루션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블로그, 기사 및 오픈 AI의 공식 API를 기반으로 나타낸 GPT 시리즈 모델의 기술적 진화이고, 실선은 두 모델 간 진화 경로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점선은 상대적으로 약한 진화 관계일 경우,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챗GPT의 다음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텍스트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AI입니다. 지금의 챗GPT는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까지만 하지만 미래에는 답변의 수준을 넘어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텍스트 액션 트랜스포머가 등장할 수 있고 현재에도 많은 회사와 스타트업이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드를 작성하는 AI입니다. GitHub과 함께 OpenAI에서 개발한 Copilot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서 AI는 이미 가벼운 코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Copilot은 지시에 따라 간단한 코딩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며 머지않아 인간 프로그래머들은 그저 가벼운 확인만 하면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GPT 업그레이드와 인공지능 경쟁입니다. 지난 3월에 이미 챗GPT의 다른 버전인 GPT-4를 출시했으며, GPT-4는 문자, 음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또한 현재 GPT뿐 아니라 구글의 바드, 딥마인드의 스페로우 등 정말 다양한 형태의 AI 인터페이스가 출시 혹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What is LLM and ChatGPT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기반으로 발전된 LLM 모델은 BERT 계열,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기반으로 발전된 모델은 GPT 계열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리고 Large Language 모델 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로 언어를 이해하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강력한 능력을 가지는 모델을 말합니다. 그리고 GPT 시리즈와 챗GPT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GPT-1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기반으로 비지도 사전 훈련과 지도 미세 조정을 결합한 생성 방식의 언어 모델, 학습 모델이고요. GPT-2는 명시적인 테스크 구분 없이 모델이 주어진 시퀀스를 통해
적합한 태스크를 유추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3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며 미세 조정이 생략된 언어 모델이고, 마지막으로 챗GPT는 기존 GPT-3에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을 도입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